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한세아 씨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신현준 씨. 쉬는 시간에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질투가 다 나더라고요. 김정은 씨가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무슨 일 없어요. 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옥의 임신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된 울랄라 부부. 호남과 여옥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남자가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이시영입니다. 80조 매력을 가진 그녀 이시영 씨가 여배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마가 반짝반짝거려요. 덥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현진이 오빠도 그렇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반전 재미로 가득한 그녀와의 만남 지금부터 오내야 됩니다. 현진이 씨 결혼하셨어요 방금. 사랑스럽게 맞아주는가 싶더니 어느새 섹시한 여인으로 변신. 새로운 영화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시영씨 여배우로서 언제 가장 예쁜 거예요? 그게 예쁜 옷 입고 메이크업하고. 이거 의상 어떤 컨셉이에요? 목걸이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 네, 좀 난해하기는 한데 저번에 봤을 때랑 굉장히 틀리거든요. 네, 지난 7월이었죠? 복싱 챔피언이었던 그녀가 오늘은 민낯입니다. 여배우가 이렇게 노 네. 메이크업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저번에 저희가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뒤로는 한번 틀면 또 편해지니까.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좀 오시지. 이제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여배우가 툭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칠 때마다. 권투 선수입니다. 시영 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를 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에서도 얼마나 그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지 알잖아요. 그런 건 이제 우리끼리만 알죠. 다 편집돼가지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전 그래도 되게 너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바쁜 스케줄로 엄마한테 조금 미안한 적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네. 엄마한테는 없었지만 아빠한테는 있었죠. 데뷔 때부터 항상 도시락을 싸주세요. 영화 촬영이 계속 밤을 새는 촬영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주는 도시락을 이제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막 몰라 하고 막 갔는데 아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아빠가 싸주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영 씨의 눈을 보면서 이게 너무 교감을 하고 아름다워서 아, 저만 교감하지 못한 건가 봐요.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네. 대본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도 우리가 인터뷰 여기까지 왔어. 그니까요. 이게 엄청난 이게 있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정말 오빠만 나오면 그렇게 편집이 되나 봐요. 대본대로 하면 편집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빠가 되게 속상해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자 이제 좀 대본대로 한번. 네. 대본대로 한번 해보. 그렇게 좋아요? 아 좋아요. 알았어. 이날 저희는 교감에 실패했지만 예 이시영 씨 완벽한 교감을 자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정세 씨입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오정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짱대 배우가 밝히는 여배우 이시영 어떤 사람입니까? 예, 조금 들어가면은 더 오픈마인드해서 조금만 웃겨도 많이 웃어주더라고요. 시영 씨는 잘 웃습니다. 네. 그건 저도 보증할 수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알죠. 그래서 되게 되게 도시적이에요. 잘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웃는 것 같아요. 팬들과 새벽 5시까지 술자리를 지켰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그렇죠. 남포칼 로맨스 끝나고는 저희 그 난로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제 가볍게 마셨는데 얘기하느라고 진짜 막 날이 샌 거예요. 맞아요. 진하죠? 지금까지도 생각나고 다 이제 연락하고 너무 좋았어요. 남자 사용 설명서. 본능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습니까? 딩동댕. 평범한 여자의 연애 고스톱이 프로젝트. 한국의 솔로 남녀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죠? 저는 제목만 들었을 때도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내 남자를 사로잡느냐. 남자 사연 설명서를 가지고 고군분투 성장해 나가는지 보시면